자꾸 해주면 버릇돼요. 아, 잠깐 좀만 쉬면 안 돼요?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요? 솔직함도 닮아가는 김승우, 김남주 부부의 화려한 외출 함께했습니다. 두 사람이 함께한 곳은 아동 구호단체 기부 등의 좋은 취지를 담은 화보 촬영장에서였습니다. 김남주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. 오늘은 정확히 어떤 촬영인 건가요? 오늘이요? 화보예요. 화보고 당연히 제가 메인이죠. 요즘에는 뭐 제 남편이 뭐 유준상 씨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진짜 남편 김승우 씨가 좀 있으면 올 거예요. 네, 말씀대로 곧이어 촬영장에 도착한 김승우 씨. 곧바로 이 카리스마 넘치는 촬영이 이어집니다. 멋있죠? 조지 클루니 같죠? 아우! 안 됐어요. 김남주 씨, 언제 봐도 남편이 제일 멋있나 봅니다. 하지만 함께해서 더욱더 멋져 보이는 거겠죠? 요즘에 두 분 서로 바쁘셔서 얼굴 뵐 시간이 많지 않으시죠? 살면서 내가 와이프랑 술 약속 잡아놓기를 이 사람도 바쁘고 또 저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스케줄을 조절해서 몇 월 며칠 술을 마시죠? 핸드폰 달력에다가 꼭 이렇게 그 약속을 해놔야 돼. 이 질문 많이 받으시죠 요즘에? 네. 유준상 씨 때문에 질투 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? 아, 뭐 어차피 뭐 극중 캐릭터인데 다음에 호은이랑 하려고. 왜냐면 또 애정씬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홍은희 씨랑 아주 그 격정별로, 격정별로. 독살로. 김남주 씨 작품에 꼭 카메오로 출연을 세 번째죠 이번이. 그죠.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였죠. 아내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. 내조하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. 그런 제안을 누가 하는 겁니까 처음에? 본인이. 아, 그러니까 진짜요? 제가 출연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 결정도 확실히 안 난 상태에서 자기는 뭐 하면 되냐고. 그래서 자기가 다 정해요 캐릭터도. 이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TV 드라마에 컴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을 주고자. 네, 힘을 주고자. 예. 진짜 응원차 나갔었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. 나가서 하다 보니까 애드립도 막 하시고. 네, 네. 네.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뭐 드라마 한다는 먼저 내가 대본 막 고르고 있어요. 뭐 해야 되나. 이제 1박 2일 촬영 다녀오신다면 어떠세요 모습이 집에서? 정말 일단 목소리가 안 나오고요. 목이 안 나오고. 맞다. 목소리가 안 나오고. 예. 거의 그 골아 떨어져요. 불면증은 사라진 것 같아요 최소한. 불면증이란 점. 너무 잘 자. 몸이 고되니까. 신생아처럼 자. 신생아처럼. 끝까지 그러고. 요즘에 좀 캐릭터가 약간 잡히신 게. 노인 캐릭터. 1박 2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맏형으로 약한 체력을 부각시키며 캐릭터를 굳히고 있는데요. 가끔은 안쓰럽기도 하죠. 자, 계속 이어지는 화보 촬영. 이 틈틈이 남편을 챙기는 김남주 씨 모습입니다. 선물 같은 거는 또 따로 뭐 종종 하시는 편이신지 아세요? 선물한 지도 꽤 오래된 거 같아요. 이제는 저희가 뭐 그런 거 봐요. 받는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 모든 관심이 이제 아이들한테 갔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것보다 그냥 마음의 뭐 편지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이벤트 이런 것도 많이 해주세요? 이벤트 절대 없어요. 이벤트는 없어요? 정말 없어요. 그런 꽃을 사달라고 날 사줘요. 그냥 싫어 이벤트. 이벤트 싫어. 여자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. 정말 그 쓸데없는 거예요. 말은 저렇게도 진실은 다릅니다. 25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. 네네. 7주년 됐는데 세트장에 꽃을 보내줬어요. 와~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꽃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남주야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살자. 딱 짧게 웃게. 이렇게. 야~ 근데 그 멘트 굉장히 막 길게 쓴 거예요. 김승우 씨. 꽃 싫어하신다면서. 그건 이벤트 아니고 그냥 결혼기념일날 생일 그 뭐야 선물 대신 퉁치려고. 바로 이런 매력에 김남주 씨가 반했나 봅니다. 아, 너무 해서. 기분 좋더라고요. 꽃도 오랜만에 보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. 자주 보내면 안 좋아요. 어이없음. 자, 크로스토크 한번 가볼게요. 김승우 씨에 대한 질문 김남주 씨께서 대답해 주시고요. 김남주 씨에 대한 질문을 김승우 씨께서 대답해 주시고요. 김승우 씨 굉장히 예민하다고 1박 2일에서 밝히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? 뭐 성격도 네. 예민하고 뭐, 예를 들어서 뭐 기사 밑에 댓글 달린 거 자기도 모르게 봤다가 충격받아서 봤잖아요. 이런 거. 되게 안 그러실 것 같은데, 카리스마 있게. 아니야. 트리플 A. 요새 안 그래요. 요새 보고. 김승우 씨가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. 따끔한 일침으로 쿨하게 대처한다고 합니다. 요새 안 그래요. 예, 알겠습니다. 김승우 씨가. 솔직한 답변에 좀 당황했어요.
김남주 씨는 스스로 패셔니스타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? 어떻습니까? 신경을 안 써요, 사실. 뭐 집 앞에 나갈 때도 거의 유니폼처럼 어제 입은 거 또 입고 이거 작년에 입던 거 그 시즌 되면 또 입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예. 그러니까 그거를 두 번 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. 멋있다. 그치, 그치, 그치. 사실입니까? 네. 김성우 씨가 보시기에 김남주 씨도 본인의 S라인에 감탄하십니까? 거울을 보시면? 늘. 제가요? 네. 제가 제 얼굴을 네. 보고? 네. 그 어저께도,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이렇게 잠옷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 제 네. 옷방이 있거든요. 제 옷방 전신 거울 앞에서 배에 이렇게 딱 가더니 복근? 어우 씨. 눌러봐 눌러봐 막 이러고 그럼 10년 후에 두 분을 인터뷰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?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연예가 중계에서 주신다면 예. 우리들은 정말 열심히 잘 산 거다. 아유, 진짜 울 수도 있겠다.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 네. 꼭 그 날이 네. 10년 후에도 또 한참 후에도 저도 또 계속 이렇게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 그때는 아, 왜 같이 뛰어가요? 시험 시절에 안 계셔야 되는데. 아이 그럴 리가. 시험 시절 좀만 나갈 것 같아. 누구 저요? 오래 버티면 김승우 씨. 네 화려하지만 소박하고 또 가식 없는 부부 김승우 김남주 씨 이제는 함께하는 모습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. 네. 아름답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드라마 넝쿨체 불러온 당신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고요. 또 김승우 씨 승승장구. 1박 2일도 변함없는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두 사람의 솔직한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